21번 같은 문제 풀이는 일단은 뭐 하셔야 됩니까? 뭐 일단은 그래프부터 빨리 일단은 완성을 좀 하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GX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GX 그래프 그려보시면 네 가지 이렇게 첫 번째 절대값 X가 여기가 뭐 1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다 무시되는 거고 얘네들 사이 값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수 몇개 차이냐라는 거잖아요. 얘는 뭐한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0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x equal 2라고 x equal 마이너스 1 체크하시면 되고요. x equal 2라고 x equal 마이너스 1은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x equal 2를 구해 보시면은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아, 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일단 빨리 그려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체크해 놓고 1보다 클 때는 이제 X라고 했잖아요. 그치? X라고 했고 했으니까 이렇게 빵꾸 뚫리고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빵꾸 뚫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4니까 여기를 뭐 4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여기를 지나야 되고 마이너스 3이네 기울기가. 그렇지? 그러니까는 x가 0을 집어넣으면 뭐 대략 이 정도로 지나간다. 여기 지나갑니까? 안 지나? 여기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 x에다가 1 대입해봐. x 1 대입하면 y값이 뭐가 되는 거니? 1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 여기를 메꾼다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를 지나가면서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메꾸는 거 모르죠. 하여튼 이렇게 된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x가 1대 1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여기는 메꿔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는 3이니까 얘가 뭐 마사니까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여기 3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만 좀 확인하면 되는데, 뭘 확인하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라는 거는 무조건 어디를 지납니까? 여기를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m하고 상관없이. 자, 그렇게 되고, 여기 m에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 이 m은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그거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 하겠다는 거야? 카운팅 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EX 이렇게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그렸을 때 얘하고 몇 점에서 만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1,3이잖아. 그러면 얘가 두 칸, 한 칸이니까 여기 뭐 한다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지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 친구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는 이렇게 오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몇 점에서만 지나고 됩니까? 하나만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1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이 1이야. m이 1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이제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니까 기울기가 1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면 잘 지울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된, 얘가 1이니까, 요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1이라고 진짜 1이 아니죠. 뭐지, 얘들아? 1보다 조금 작거나, 그게 우극한이지. 1보다 조금 크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교점을 1개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좌익한 우익한은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그 연속함수일 때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똑같은 케이스에 그냥 대입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사실 그렇게 체크하면 안 되지. 무슨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아. 그러니까는 얘가 기울기가 정확하게 뭐일 때 1일 때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기울기가 뭐니?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하고 뭐 얘네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다라고 하면 저기 어디선가는 교점이 하나가 더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몇 개로 나온다고 볼 수 있어? 두 개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된다? 세 개가 답이 된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22번 같은 문제는 이것도 뭐 모의고사 나왔었던 문제고, 우리가 마플 교과서 할 때도 했었던 어떤 문제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있잖아, 그치? 덧셈 정리라고 하면 이제 사인 코사인, 아니 사인 코사인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두세 문제 나오기는 조금 그래. 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 두 문제 정도 나오면 한 문제는 그냥 좀 약간 그냥 간단한 계산성 문제 정도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어렵게 낼 거면 오늘 이제 고진이에도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이게 동상 세우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인 문제고, 결론적으로 보면 얘들아, 이런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사인 코사인보다는 더 메인이 누구야? 탄젠트야, 탄젠트. 탄젠트가 훨씬 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그것까지 또 어렵게 내버리면 이게 내신 시험이 너무나 약간 꼬여버리니까, 쌤 생각할 때는 거기서도 만약에 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원 그리고 뭐 동경 정도 줘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든지 좀 어렵지 않게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렇게라는 이런 조건을 나에게 줬고요. 살펴보니까 A가 4예요. 0,4. 그 다음에 B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P라는 친구는 뭐 몰라요. P라는 친구는 얘는 몰라. 0,y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 뭐 y니까 얘를 y라고 봐도 되고, 뭐 어쨌든 저는 k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0,k. 얘가 이제 k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c의 좌표가 지금 1,0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는 거야? 탄젠트 알파값 알 수 있죠? 탄젠트 베타값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여기서 대놓고 아예 뭐야? 그냥 식을 줬어. 그냥 내가 뭐 좀 뭐가 이렇게 체크할 필요도 없어 사실 얘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라는 친구는 4분의 1이 될 것이고요, 탄젠트 베타라는 친구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탄젠트 감마라는 거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마 마이너스 얘가 더하기면 위에가 더하기, 빼기면 하여튼 위에가 부호 같아지는 거죠. 1마 탄탄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이 정도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양쪽에다가 이제 뭐 8 곱해주면 되잖아. 분자분모 뭐. 8 곱해주면은 8 빼기 1이니까 7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8 곱하면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니까 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즉 탄젠트 감마가 이제 이런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탄젠트 감마는 누구냐? K분의 1이죠. K분의 1. 그치? 나는 지금 뭐 구하는 거니? Y좌표. 즉 K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K는 뭐 역수가 되겠네요. 6분의 7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2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3도공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길이들이, 뭐, 반지름이 1인데, 반지름 1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이들이 사실은 좀 없죠. 그쵸? 그게 있으면 조금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체크하라 그러면은 얘가 1이니까, 아, 뭐, 사인, 1 곱하기 사인 4분의 세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길이가 없어요, 전혀.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조금 하셔야 되냐면, 좀 뭔가 이렇게 일모저모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를 뭐 K나 뭐로 잡아주는 거지, 그냥.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이 OD라는 길이를 선생님 K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자, 이 길이를 K로 잡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D라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 GD가? 탄젠트 뭐가 됩니까? 이거 곱하기, 그쵸? 항상 출발 곱하기 관계야. 출발 곱하기 각에 대해서 관계. 알겠지? 그건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빗변 곱하기 관계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얘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을 때는 이 친구 곱하기 관계니까 탄젠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처음에 쓰여지는 어떤 변의 길이 곱하기 그 변과 내가 알려고 하는 변 사이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K 곱하기 하시고요. 이 친구 내가 알려고 하는 거니까 탄젠트 뭐가 되는 걸 수 있어? 4분의 세타다 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보다 F 세타는 뭐라 그랬죠, 얘들아? 정사각형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거에 뭐야, 뭐 게임 끝나겠어? 제곱하면은 게임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K 제곱 곱하기 제곱하니까 탄젠트 제곱 4분의 세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이 G 세타의 넓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G 세타 넓이는 결국에는 뭐 이거 아니겠어? 얘하고, 뭐 얘가 필요한 거잖아. 얘하고 얘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K라고 지금 이렇게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는,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얘가 이만큼 전체는 세타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일단 OP 길이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OP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K니까 K 곱하기 뭐가 되죠? 코사인 값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게 바로 OP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 길이 한번 체크해 볼 거냐면은 PQ 길이 한번 체크해 볼 거야. PQ 길이. PQ 길이는 내가 이제 이 길이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각에 대해서, 이번에는 4분의 3세타죠. 세타가 아니고 탄젠트 관계잖아. 그렇지.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출발이 뭐야? 이 친구야. K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관계니까 탄젠트 4분의 3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OP 길이하고 PQ 길이를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G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G세타라는 거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K 곱하기 세타 제곱, K 곱하기 세타 제곱이니까 얘네는 뭐 제곱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K 제곱 하시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 들어가시고요. 탄젠트 4분의 3세타,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바로 G세타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자, 이거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써볼게, 선생님.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써보고, 자, 세타 있고요. 그럼 G세타야. 그러니까 2분의 1 쓰시고요. K제곱 쓰시고요. 코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코제, 뭐 처리하면 되겠어? 1 처리하면 되겠죠. 어차피 세타 0 들어가면. 그쵸? 그러면 얘는 뭐 그냥 무시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이 친구 어떻게 처리할까?
사인이나 탄젠트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그냥 X 하자고 했지, 우리. 약속했죠? 어, 그러기에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어, 3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 K제곱 있고요. 3 있고, 일단. 그 다음에 K제곱. 이거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니? 4분의 세타, 4분의 세타인데. 얘는 그냥 4분의 세타잖아, 그치? 근데 그걸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탄젠트 4분의 세타는 그냥 우리가 4분의 세타로 봐버리고,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16분의 세타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16분의 1 세타 제곱. 즉, 이 친구 한번 정리해봐라, 라는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세타 제곱 날라가고, K 제곱은 이렇게 날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친구 8이다. 이렇게 날라갈 것이고, 이렇게 날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8이잖아, 그치? 얘는 지금 얼마 남았어? 16. 그러면은, 뭐, 16분의 8,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분모, 이게 분자니까. 맞죠? 그래서 약분하시면은 2분의 1 처리하시고요. 30 곱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 15가 정답이다. 그래서, 자, 선생님 이제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은 여기 접했다. 여기 접했어. 그 다음 여기도 뭐 했어? 접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면, 이런 친구들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얘네는 다 뭐 R이겠지. 그냥 R. 그쵸? 그리고 길이 구할 때는 뭐 당연히 누구 안 나오면 서운해? 피터 아저씨 안 나오면 서운하니까 불러줘야죠. 우리 피터 아저씨. 요렇게 하면 그거 봤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평행하게 연장선 이렇게 그었고,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그려보면은 얘는 요렇게까지 내려오겠죠.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지금 이게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얘들아? 2라고 했잖아, 그치? 2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니? 1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나도 얘도 뭐로 확인할 수 있어? 1이구나 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선생님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알값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번 구해볼 거냐 라고 봤더니 이 친구는 R이야 그냥,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굴까? 이 친구는 1-R 하면 되겠죠. 아, 얘가 1이잖아. 이만큼이 R이잖아. 얘가 R이잖아. 얘도 R.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1-R이야. 1-R.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되지? 이 친구도 여러분이 이게 쭉 연결하면 이렇게 대각선이 된다라는 사실은 뭐 충분히 느낌상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얼마죠? 1이죠. 기울기 1인 거는 45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1-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사실 그러면은 뭐 피터 아저씨 뭐 굳이 갈 것도 없이 여기다가 뭐를 곱한 거? 1-R에다가 루트 2 처리를 해준 게 바로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R이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뭐 양변 제곱을 하셔가지고 가면 어쨌든 R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R값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고, 뭐 아무래도 뭐 예쁘게 나오지는 않겠지. 설마 예쁘게 안 나오면 이제 뭘 체크해야 돼? 분명히 뭐 얼마 있고 풀마 루트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R이라는 친구는 분명히 1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들만 조금 디테일하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 왜 1-R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R을 구해보면은 R이라는 친구는 2-루트2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알았으니까 내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 친구 이제 삼각형이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뚫고 갑시다. 그냥 여기 있는 친구 밑변으로 보고요. 그럼 밑변이 뭐가 되는 거지? R루트 2가 되겠지 뭐. 그쵸?
그러니까 쫙 깔아놓고 하셔도 되고, 쌤 생각은 그냥 알을 좀 데리고 다니고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알자리에 2인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게 조금은 더 계산상 편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냥 막 대입해가지고 막 쫙 깔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 시장 같은 곳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알로 다 표현될 거 아니야, 길이들이. 그치? 그러니까 알로 좀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높이인데요. 높이는 여기서 이만큼이거든. 자, 여기서 이만큼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2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h 얘기하고 있는 거야. 루트 2일 거야. 여기까지는 분명히, 그치? 거기서 지금 얼마큼이 빠진 겁니까? 이만큼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얼마냐라고 하면,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지금 사실 2분의 1 R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가 되냐? 2분의 루트 2 R 하셔도 되고, 루트 2분의 1 R 하셔도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뭐 2분의 루트 2 R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산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공비는 좀 착하게 줬잖아, 그치? 공비는 바로 뭐 1:2니까 4분의 1인 거는 금방 아니까 첫탕하고 공비에서 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다 첫탕에서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니? 그래서 아, S1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있죠? 루트 2R, 루트 2R 곱하기. 자, 이 친구도 뭐 루트 2로 묶어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 2로 묶어내 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R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뭐 루트 2 이 친구 처리니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될 것이고, 얘하고 이거, 그쵸?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이 친구를 좀 대입을 해서 S1을 좀 구하는 쪽으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A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A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자, 얘를 좀 이렇게 하고 이 친구가 A, A분의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제 사실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힌트가 이제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여기가 4분의 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그쵸? 얘 4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럼 뭔가 이제 이 친구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고, 4분의 파이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누굴까? 뭐, 기억하면 탄젠트 값이겠지, 사실은. 탄젠트가 뭐니까 1이니까, 그치? 그러려면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 쪽으로 이 문제를 한번 봐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조금 그렇긴 해요. 사실 얘는 대놓고 나 삼각형 덧셈 문제야 라고 딱 얘가 말하지는 않았거든, 사실은 얘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 문제다 라고 딱 뭐냐 바로 눈여겨서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보려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지? 각이잖아, 각.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AP라는 이 직선이 있고요, BP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직선을 살짝 한번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연장을 이렇게 해볼게요. 잘 그렸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 있는 친구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이 각을. 자,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A라는 거 내가 지금 좌표 알아볼라. 알잖아? 좌표가 뭐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P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뭔가 A값을 구하려면 당연히 A가 엮여있는 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해봐야 될 거지. 그쵸? 그러니까 아 탄젠트 알파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되겠죠. A 플러스 2. 그럼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분의 6 빼기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양쪽에다가 A를 좀 곱해줘봐야 되겠네요. A를 좀 곱해주면은 얘는 A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A를 곱해주면은 3A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 친구 3으로 묶어내시면 A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조금 뭐 예쁘장한 모습이 나오긴 한다. 그치? 결론적으로 탄젠트 알파라는 친구는 A분의 3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는 돼가지.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만약에 베타값이 있고 그것들을 뭐 덧셈정리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A값이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그치? 식에 A밖에 없잖아. A하고 숫자밖에. 그치? 근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이용할 게 뭐야? 탄젠트 4분의 파이거나 또는 탄젠트 4분의 파이의 짝퉁이 누구야? 탄젠트 4분의 3파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쨌든 생각 발상이 조금 필요합니다. 딱 보고 나오는 약간 그런 문제는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요렇게 가 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탄젠트 값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갖다가 베타라고 나는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잡지라는 게 이제 사실은 탄젠트를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엮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뭐 이게 생각이 아예 안 나죠, 사실은. 막 여기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선 그려보고 막 그랬겠죠. 맞죠? 아니면 25번 문제니까 에라 씨 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베타.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알파 베타를 무언가 엮어서 하여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되더라. 여기서 알파라는 친구하고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이게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해볼게 네모라고. 뭐라고 한다고? 네모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알파하고 네모하고 이렇게 더한 각이 뭐가 됩니까? 베타가 되나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뭐 어쨌든 베타가 더 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뭐가 되는가 할 수 있어? 네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네모라는 각은 얘가 4분의 파이니까 얘는 바로 4분의 뭐라는 걸 할 수 있습니까? 3파이겠구나 라는 걸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얼마일까? 얼마? 1. 마이너스 1? 큰일 났네. 수학에서 부호 틀리는 거랑 다 틀리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이죠. 이사분면이니까. 얘들아 4분의 n파이 꼴 있잖아. 그치? 4분의 n파이 꼴은 무조건 뭐야? 4분의 파이를 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뭐만 하는 거야? 부호만 몇 사분면 따라가지고 플루마 바뀌는 것 뿐이잖아. 다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아 이 베타라는 친구가 내가 조금 탄젠트 값을 확인하면 뭔가 조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탄젠트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B라는 친구가 2,3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뭐 기울기만 만들면 그게 바로 뭐야? 탄젠트 값이잖아 그냥. 그치? 그러니까 A-2분의 A분의 6 빼기 3. 마찬가지로 A 곱해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A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 A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삼으로 묶어내면은 A-2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이 들어가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탄젠트 베타라는 친구는 A분의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의 탄젠트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활용을 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1 풀 탄젠트 베타 a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a분의 3 분의 빼기로 가면 되니까 여기서 a분의 마 3 빼기 a분의 3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쵸?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1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a제곱을 양쪽에다가 곱해 주시면은 a에 관한 식이 뭐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돼서 뭐 여기 값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그래 형식 써가지고 a값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